행정체제 개편 도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이 마무리되고 모형안과 구형안에 대한 최종 선호도 조사까지 나오면서 이제 개편 작업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도민 참여단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도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무엇보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주민투표까지 갈수 있을지 산 넘어 산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20명의 도민 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의 3개 구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도민 참여단의 선택을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도민 참여단을 우리가 이 작은 제주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모이신 그런 이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구여간의 경우 도민 참여단의 선택과 불과 한달전 이뤄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행계위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4개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수기 토론에서도 3개 구역과 4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40명 차이로 근소해 대표성을 띨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반대하며 안개 속인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걱정입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시, 군을 둘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처럼 법 개정 없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연말을 지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뭐 정기국회는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이제 1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접점을 찾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여러 논란 속에 도민 공감대 확보는 물론 정부 설득이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